김종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강진국 기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오늘 나를 잘못 잡은 것 같다. 왜요? 너무 대단한 핫 이슈가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해봤자 뭐 아무 의미도 없는 내용일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진짜 지금 뭐 가짜 뉴스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든 걸 걸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직접 피리스트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위증을 한 거고. 네. 국민을 대상으로 그래도 국민을 협박한 거죠. 그렇죠. 뭘 걸래? 뭐 김우겸 의원이 개인이기도 합니다만 국민을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 국민을 대의한 국회의원에게 당신 먹을 겁니까 얘기했으니까 국민한테 뭘 걸 거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언론에 나왔던 건 첼리스트가 변명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종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첼리스트가 종결이 아니다. 이걸 입증할 내가 증거가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없지. 거기 뭐 자기가 뭐 자기 없이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냐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분명히 봤다. 또 거기에 국회의원까지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면. 누구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적인 정치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적인 공간의 정치보다 오히려 사적인 공간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최근에 이제 관저 만찬 정치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매우 지금의 정부가 사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지난 탄핵 때도 권력을 사유화하는 문제가 맞아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면 대통령의 언어와 행동 이런 것은 다 기록되게 돼 있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 좋아하시니까. 근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의 헌법과 법률적 가치를 지키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파업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 3권의 보장이 가장 원칙적인 거죠. 상위 법률인데 행정명령으로 그냥 그거 갖다가 허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로 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가 안 되니까 맨날 행정명령을 발동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 정치. 그다음에 가장 하수의 정치, 가장 반민주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관저마다 지금 열흘 동안에 7명의 사람을 불렀다 그러던데, 그 만찬을. 그것도 그래서 비밀 얘기하고, 거기서 뭘 얘기하고, 뭐 하고 말. 이것도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거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도 관저 정치는 만찬 같은 걸 했는데. 네네네. 웬만하면 그걸 잘 공개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막, 내가 가장 가까운 실세야라고 하는 걸 그냥 나오자마자 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저희 대통령의 공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구조가 아니라 제가 보다 좀 사적인 의사결정 거리 이런 것들이 현 정부와 대통령 얼마나 가까운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서로 경쟁을 벌여버리니까 이분들이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 예, 이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간에 뭐.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지금 상황은 상당히 그러니까 듣도 보지 못한 정치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듣도 보지 못한 정치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언론한테 재갈 물리려고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말 못하게 하려고 하고 또 김종대 전 의원이 그 청구원 그 같이 가서 봤다. 저도 한 3개월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횡행했던 얘기구나. 아니요. 김종대 전 의원님하고 제가 옛날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제 뭐 스피스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같이 이제 방송을 사회를 보시고 저는 패널로 가서 근데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화를 내셨어요. 아니 민주당에도 이 내용을 주고 언론에도 줬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취재를 못 해가지고 기사화를 못 시키냐 답답하다 민주당이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기사를 다 줬는데 더 못 간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제가 알기로는 한겨레 기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아, 그거 취재하다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도 있는데, 뭐 기사 하나를 썼는데, 그 기사 내용 가지고 했는데 수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서 언론 환경이 매우 불온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나라로 가고. 이제 공안정국이죠. 과거로 따지면 말 못하고. 말 못하게. 비밀리에 숨어서 지하에서 일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21세기에 헌법과 법률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대통령 치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매우 비상식적이죠. 그 전당대회가 이제 내년 2월 말인가 3월 초로 한 모양. 3월 12일 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정은 안 됐는데 그 정도죠. 네, 3월 12일 정도.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국민 공감이라는 것도 발족하고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뭡니까? 친윤 결사대죠. 뭐. 아, 윤심 공감이네 결국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당명을 바꿔야 돼요. 아 뭐라고요? 국민 공감당으로요. 국민공감당. 아, 7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고 네. 거기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국민의힘은 약간 껍데기고 네. 내부의 모든 문제들은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결성이 됐고 70명이 넘고 제가 알기로 그 행사에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도 엄청 왔다고 해요. 정말요? 네.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 원외 지구당 위원장한테 왜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선발된 거구나, 그건 다. 아, 선발된 게 아니라 이제 거기 무릎을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친윤 안에 들어가야지만 사니까 당권에 개입해야지만 공천권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뭐 끈이라도 잡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거의 홈통처럼 국민의힘은 국민 공감으로 몰려가고 있다는데 이름도 잘못 줬어요. 자기들이 무슨 공감을 한다고 공감이라고 얘기하고 뭐 민들레 뭐 민심 들어볼래? 민심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죠. 제가 볼 때는 공감도 못하면서 이름만 그렇게 지어놓고 정반대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 거기가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을 껍데기화시키고 네. 국민 공감 내부의 사인방이죠. 네. 그 만찬에 갔던 부부 동반으로 윤한홍, 갔던 장재원, 권성동, 그다음에 이철규 이 사인이 원래 이제 윤핵관이었는데 예.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윤한홍 의원이 거의 핵심으로 그렇다고 뜨고 있다는 얘기가 들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소위 지금 그러니까 구핵관과 네. 정진석 그다음에 주호영 이렇게 신핵관 거의 좀 밀리는 간에 것 같아. 이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2월 전당대회에서 네. 나름대로 자기의 세력이 당내 입지를 갖지 못하게 되면 네. 공천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치열한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그게 관저 정치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네. 들어가서 자기 입장을 계속 얘기했겠죠. 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68세대 대 새로운 흐름 간의 대결이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한 게 세 가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MZ세대에게 지지를 받아야 된다. 공천권에 혼란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두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누구에겐가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총선에 대한 어떤 전략 기조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설명했겠죠. 그러니까 둘이 나와서 유사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그런 구도로 가게 하면서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소위 이 구핵관들이 네. 핵심으로 네. 들어오게 하게 되면 이번 선거 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주호영과 정진석은 이 구핵관들은 뭔 소리야.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그립 잡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다 싸워버리잖아요. 주호영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정진이 하면 정진석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싸워버리는 거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뭐 공천권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대통령은 지금 즐기고 있겠죠. 잘 싸워봐라. 이기는 놈 내 편 같아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 공감당이네요. 말은 잘 짓네요. 하여튼 뭐. 여기 국민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명 변경 국민운동을 해서 네. 야, 이왕이면 국민 공감당으로 해라. 니네들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아닌데. 그렇죠. 국민 공감당인데. 거기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 배제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안철수,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는 게 그 네. 주호영 의원이 얘기한 세 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 MG, 공천권에 혼란이 안 될 건데 이 1, 2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한동훈. 근데 한동훈은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빼더라도 원희룡 정도거든요. 네. 이 두 가지에 해당될 만한 사람이. 근데 유승민은 반윤이잖아요. 완전히 반윤이죠. 절대 안 되는 거겠죠. 이준석은 못 나오니까 뭐 빼고. 한동훈도 안 된다 그랬고. 네. 그러면 안철수도 되게 거의 제법 낙마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안철수는 완전 팽당한 거고. 그럼 남은 게 원희룡인데. 원희룡은 제가 볼 때 성이 안 차는 사람 아닐까요? 주호영이 얘기하는?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아마도 집단지도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설명을 또 내놓더라고요. 근데 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기 있잖아요. 강신업. 아이. 아니에요? 이게 정치입니까? 아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레벨이 있지. 아이.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럼 땡큐죠, 뭐, 그러면. 강신업이 당대표 되면은 네. 좋은 나라죠, 뭐. 아, 좋은 나라 되는 거 대한민국 만세죠, 뭐. 아, 대한민국 만세입니까? 아,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막말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 막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당대표로 앉혀놓으면 그게 나라입니까? 아, 제가 화낼 건 아니죠. 아, 지금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아, 그래도 그나마 국민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지켜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김영옥중 소식 좀 얘기할까요? 예, 예, 예. 예, 그 화면에 좀 비춰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요즘 목소리가 다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좀 김용희 동지들에게 옥중 소식. 내용이 결국은 검찰 수사가 이재명 죽이기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감옥원에서 써서 보냈어요, 이걸. 뭐 그거는 뭐 이미 알았던 내용들이니까요. 네. 화이팅 합시다.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밝혀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재명 당대표가 좀 몰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몰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수 언론이 맨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계속 인터뷰 따가지고 뭐 당내에 엄청나게 분란이 많은 것처럼 확대 포장해서 맞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진짜 마지막 한 방울 땅 떨어뜨린 게 이제 박영선 분당 박영선 전 장관이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이상민 뭐 서른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에이 저것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영선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하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박영선 전 장관은 과거에도 문재인 대표 있을 때 그런 얘기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신 얘기를 또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치에 어떤 다시 개입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아 이제 자기가 정치에 개입할 때 공간을 열고 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언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은 얘기들이 막 등장을 해야 등장을 해야 자기의 발언권이 세지는 거고 발언권이 세져야 자기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핸들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작이라고 보고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주로 인터뷰 시작되면 정치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언론 인터뷰로 시작하시면서부터 정치를 시작하시는 스타일이셔서 제가 볼 때 이제 정치를 시작하시는 것 같다 이런 거고 잘못 시작하는 것 같네. 좀 뭔가 설득력 있는 얘기로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옛날에 저기 박영선 전 장관하고 같이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같이 일한 정이 있는데 막 갈 수는 없잖아요. 또 막 갈 수는 없잖아요. 까는 게 아니고 막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이러셨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 요즘에는 저희 통화가 안 됩니다.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통화가 안 돼요? 예, 예.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얼마나 저기하다고 정성 있다고 문자까지 보낼 생각은 없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김용 부원장 얘기하다가 예, 예. 박영선 아니 근데 이제 그 문제는요. 제가 볼 땐 지금 네. 그 재판 과정에서 네. 남욱 변호사가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성된 게 그러니까 뭐 분당 어쩌고저쩌고 뭐 사법 리스크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남욱이 유동규가 진술을 보니까 돈을 줬다네 이런 네. 거였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있으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받았다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유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판판이 깨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야, 이거 무슨 소설, 발연기 막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아니 이따위로 대본을 만들었어. 그럼 연기라도 잘하지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재판 과정 제가 이제 그 재판에 들어가시는 변호사분들이 네. 재판 과정 내용들을 엑기스들한테 뽑아서 전달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근데 뭐 민간 합동 사업에 답이 없었지요? 물어봤더니 남욱이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은행에게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줬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민보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줬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절차상에. 그다음에 유동규가 남욱이 유동규에게 2천만 원을 전달을 했는데 2013년 동인가? 네. 이재명은 절대 알아서는 안 돼. 하늘이 두 쪽라도 누구도 몰라야 돼. 근데 이걸 서로 나눴다고요?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요? 이게 진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2018년 부동산이 급등했잖아요. 이때 네, 모르고 급등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것까지 알았다면 이재명은 신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것까지 알았다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약정한 자신들의 이익이잖아요. 이게 근데 거기서 7,800억을 갖고 와가지고 터널 짓는데 네. 써버려요? 예. 아니 내 돈을 약정하고 올랐는데 이 돈을 빼서 내 돈을 빼서 터널을 지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절대. 네, 좋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남욱이 네. 유동규에게 로비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예. 물어봐요. 당신 이거 했죠? 이거 했죠? 이거 했죠? 유동규가 네. 들어줬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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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로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지?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 계속 진술 내용이 나한테 불리하니까 내가 좀 과장되게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근데 이걸 가지고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걸 수 있어?
진술의 심신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가서 설명해봐 한번 그러면 오케이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뭐 분당 뭐 비명계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예.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과거 사례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도 재판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아주. 예,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4개 중에서 3개는 무죄가 나왔고 하나가 유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네. 유죄가 나면서 네.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아, 그랬죠. 예, 그런 과정이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보면 뭔가 되게 네. 문제가 많을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진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술이 이제 판판이 깨지고 있으니 네. 예, 아직 남아있는 건 있습니다. 뭐 FC니 뭐 쌍방울이 이런 거 이런 거 있습니다만 그건 모르겠고 일단 대장동이 깨지면 국민들이 봤을 때 검찰을 믿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정치 탄압인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나 한동훈부터 걸어야죠. 아, 한동훈? 한동훈은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걸기 너무 많아서. 얘기했으니까, 못 걸겠구나. 더탐사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네. 더탐사 때 걸어야 될 것 같고. 대통령도 걸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하에서 이 수사가 전개가 됐고, 수사한 내용들이 사실로 네.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아, 근데 대통령은 책임질 게 없네. 대통령이요? 소추가 안 되니까 책임질 게 별로 사과하고 끝나나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 자체들은 과거랑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뭔가 국면이 바뀌고 있다. 이제 답해야 될 건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해야 될 거다. 자, 해임 결정안을 민주당에서 했죠? 네. 이건 어떻게 잘해요? 네. 좀 늦었나요? 어떻게 잘하? 아,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인 거죠. 네. 왜냐하면 해임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 적어도 159분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가셔서, 네. 내용들 다 들어보게 되면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네.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수사를 통해서 하면요, 그 당연히 하는 거예요. 수사의 위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는 거니까 그냥 이건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이태원 참사가 아니어도 네. 모든 사건은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정치적 책임을 져서 국민들이 아, 이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꾸려고 노력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노력 안 하잖아요. 그럼 야당은 뭐 합니까? 아, 야당은 국민 여론의 다수의 국민 여론이 적어도 행안부 장관은 경질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60%, 70%. 그다음에 됐죠. 유가족들 모이지 못하게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슬픔, 분노 때문에 모이기 시작해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말씀이 행안부 장관은 경질시켜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유가족 입장에서 모든 걸 풀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가족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판판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경찰 병력을 배치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네. 그런 분이 지금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가족 명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국회에서 네. 완전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 그런 거짓말하는 장관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분이 뭘 담당하시고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대잖아요. 아, 해보시라고요, 한번. 또 탄핵 소추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지금 다 검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네. 헌법 위반, 그다음에 법률 위반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뭐 이게 무슨 성실 의무라는 게 저는 법률을 잘 모르니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정부 조직법인데 경찰부 신설 설치한 거 이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명백하진 않은데 할 만하다. 라는 얘기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탄핵소추라고 얘기하는 건 업무를 중단시키는 그렇죠. 건데 저는 이건 전략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임건의는 대통령한테 국민 여론이 이런데 유가족이 이런데 행안부 장관이 이런 짓을 했는데 대통령 어떻게 할 거냐라고 야당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아니,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해임건의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대통령이 아, 나 니들 얘기 못 믿겠어. 그럼 이제 국민 얘기 못 믿겠어. 그렇죠. 뭐 옛날부터 국민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랬었지. 또 그때 가면 그래 그렇다면 알겠다. 대통령이 해임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뭐 헌법에 물어봐야죠. 탄핵을 해서 헌재에 물어보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추상화된 헌법적 가치에 대해 가치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할 건지. 네.
저는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이 159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야당은 이건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네. 목숨을 걸고 이 부분은 끝까지 가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문제는 진정성이에요. 그 와중에서 정치적인 노림수를 보이게 되면 국민들이 싫어하겠죠. 맞아요. 근데 진정성을 보이고 가게 되면 그것도 안 하는 게 아,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그 임무를 수행을 해야죠. 늦었죠. 네. 그러니까 늦으니까 이렇게 계속 예산을 이런 거나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국조롱. 네. 미리 해버렸으면. 진작 했어야지. 미리 해버렸으면 이런 네. 문제도 안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제가 볼 때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여당 때를 아직도 못 보셔가지고 뱃살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요? 제가 볼 땐 좀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시고 열심히. 야당은 열심히 싸우는 거죠. 다이어트가 아니라 굶어야지. 그게 그건가? 뭐, 그때 뭐, 굶으라고 인권 유린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인권까지 유린할 생각은 없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 김종국 박사님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나오셔갖고 이렇게 네. 좋은 말씀 해 주실 거죠? 예, 뭐, 선배님이 하시라는데 안 할 수가 없고. 오늘 아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아, 예. 네, 다음 주 목요일도 뵙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네이밍을 해야, 김종국 박사의 메가 정치인데 좀 그러시죠, 좀? 메가는 메가리 떨어지는 커피에 들어가는 다른 걸로 네, 싼 커피 알겠습니다. 재밌었어. 다시 네이밍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